자, 전화 데이트 갈게요. 여보세요? 아, 코트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형 방송 자주 보는 시청자예요. 예, 예,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시간인데요. 아,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자, 되묻는 아, 거는 사실 이게 좀 그 좀 걸 시청자분들이 좀 거르고자 하는 그런 그 표적이 되기 쉬워요. 이게 아, 되묻고 저는 그 좀 고민 상담 좀 하려고 아니요 아니요 마치 좀... 고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좀 자조적인 아, 그런 좀 태도가 보이네요. 아 그런 건 이거를 제가 제... 좀 거르고 싶은데 그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 네. 너무 그 느낌이 좀 있어. 어, 이제 이런 것 중에 좀 제가 좀 다년간 이제 그 병먹금을 이제 많이 이제 실천해온 그 병먹금 고수로서.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 헛소리 해가지고 저한테 수신 거부되고 차단되신 분들은 전화를 지금 계속 하셔도 부재중으로 이렇게 떠요. 예, 제가 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안 보여드리는데, 저한테 한번 차단되면은 전화를 못 걸어요. 예. 차단이 돼도 여전히 제 방송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하지 마세요. 한번 차단되신 분들은. 예.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차단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방금 분은 차단 안 했어요. 어, 뭐 이런 걸로 차단하진 않아요. 예, 차단당할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전화를 안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뭐 대단한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뭐 고민도 좋고 아니면 뭐 진짜 궁금했던 게 있으면 그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안경 브랜드 좀 말씀해 주세요. 안경 브랜드는 이 저 그 다비치 안경에서 맞춘 안경이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비싼 안경대가 아닙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거 좋아요. 예,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네. 크게 거슬리지 않은 질문이었어. 어. 담배 가네, 담배게. 아니, 할 말, 굳이 할 말 없으면 전화 안 거셔도 되고, 예. 뭐, 요번 기회에 코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궁금했던 거 좀 물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물어보셔도 좋고. 반갑습니다. 아, 전화 끊었네, 예. 예, 편하게 전화 주시고, 예, 요 행동만 안 하면 돼요. 요 행동, 예. 예의를, 예의라고 하지 말고 예의 갖추고. 여보세요? 전화 끊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거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코트 형님.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취미로 요즘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취미로 노래를 하신다고요? 네, 배우고 있는데. 네네. 그, 옛날에 학생 때부터 노래하기 좋아했는데, 그때는 그냥 목으로만 불렀던 것 같고. 예, 예. 요즘에서야 이제 뭔가 호흡이나 뭐 배로 노래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하는데. 네네.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다시 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코트님 노래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혹시 하시는지 팁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그 노래에 관련해 있어서 이제 보컬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네. 왜 저죠? 아, 잘하시고 또 예전엔 더 아, 유튜브에 좋은 그 교재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저한테 아, 물어보시는. 근데 다들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코트님은 그냥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많이 불러보고 뭐
느껴보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그냥 푸트님 어떤 느낌 드시는지 노래할 때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일단 뭐 노래는 네네 좀 타고나야 돼요. 아 그쵸. 예. 예, 좀 노래는 진짜로 좀 타고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예. 네? 아 불러보는 건 지금 밤이라서 조금 그렇고. 아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뭐 딱히 해주실 말씀 없으면. 네, 예예예 예, 끊겠습니다. 저는 취미로만 하는 거라서. 네. 예 알겠습니다. 취미로 하세요 취미로. 네, 예. 네네. 네. 좀 시덥잖은 질문이긴 하네요. 예. 네, 좀 시덥잖은 질문이긴 합니다. 아니, 노래는 진짜 타고나야 되긴 해. 왜냐면 나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를 일찍 알았어.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알아가지고. 아, 여보세요? 코트님, 그 아까 첫 번째 전화했는데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은 사회초년생이라 사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요. 예. 그 일단 그 생산공장이라고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알바라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월급을 한 240에서 250만 원도 모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트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월급이 200에서 250 사이면은 월에 얼마 정도 저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아니, 저축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뭐 본인 핸드폰 쓰는 것도 자유적으로. 네, 전 솔직히 말해서 돈을 좀 모으고 싶으신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핸드폰을 자급제로 네네 사서 네네 예 자급제로 산 다음에 그 요금제를 네네 알뜰 요금제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뭐 진짜 달에 뭐 진짜 몇만 원 안 들거든요. 아, 네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쓰시고 좀 아껴 써야 뭐 저축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비 보험은 꼭 드시고요. 실비 보험이 혹시 뭔가요? 예? 아, 실비 보험이 손해 보험이요. 아. 따로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어떻게 실비보험을 모르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실비보험 같은 건 꼭 드시고, 여러분들 치과보험 드시고, 예. 그 남자들은 토마토 많이 먹고, 예. 아르기닌 같은 거 좀 챙겨 먹고, 종합 비타민 같은 거 하나 좀 챙겨 먹고, 예. 그리고 중국집, 예. 중국 요리 드시지 마시고, 예. 여보세요? 중화요리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노래해봐. 반말하지 마세요. 노래해봐. 010에. 예, 번호 다 뜹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 저, 연애 상담 하고 싶어서. 아, 예,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보다 두 살 연하고요. 네. 네, 성당에서 처음 봤어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애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애 상담을 라고 하시는지. 본인은 이제 연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쪽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쪽의 의사까지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게 연애 상담이죠? 제가 노력하면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죠. 아, 요즘은 진짜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 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남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말 말고, 요즘은 진짜 뭐, 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정말 하남자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은. 요즘 진짜 요즘에 살 요즘에 그 남자들의 위상이 그만큼 예? 하남자의 마인드를 자꾸 사회적으로 강요시키고 주입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거 이제 스토커가 돼 버렸고 이제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라는 말이 오히려 공감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사리 함부로 용기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면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도 본인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야,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 끊겠습니다. 이런 게 싫어 나는. 일관적인 진술이 아니야. 일관적이지가 않잖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절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절 안 좋아하지 않아요. 뭔 말이야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에. 대화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고 오시면 돼요. 예. 뭐 어떤 주제든지 다방면으로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예, 그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저한테 전화하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아는데 미스테리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사실 이제 뭐 존 게임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 다쳐갖고 지금 키보드로도 게임 못해요. 시프트 새끼손가락 누르면은 손가락이 찌릿찌릿해요. 지금 새끼손가락 부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미스테리는 내일 합시다 여러분들. 예, 너무 늦었어. 미스테리 제가 내일은 꼭 해드릴게요. 내일 목표 별풍선 개수는 5,000개. 5,000개 딱 받으면은 오슈랑 미스테리랑 종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화 좀 편하게 주시고 지금 뭐 전화를 한 분도 전화를 안 하고 계신데 지금 시청자 수가 거의 1,500분인데 한 분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 좀 이게 좀 도발성 멘트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좀 너무 하남자 아닙니까? 예, 저한테 전화 거는 게 약간 두려울 수가 있어요. 예, 저의 그 화려한 언변과 그 저 임기응변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가 눌려갖고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친절하게 좀 대해드리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뭐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그 코트 아까 전화하셨던 분이네 이거. 네. 아까 4시 45분 27초경에 전화하셨던 분, 10분 전에 전화하셨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아니 계속 차단해달라는 건가요? 네? 차단해달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아이, 차단할게요. 아 이거 너무 불량하네 태도가. 수신 거부. 잠깐만. 이래서 전화를 안 한다고. 이거는 나를 잘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 여보세요? 안 김어띠? 바로 차단해 드릴게요. 예. 요즘 누가 안 김어띠라고 합니까? 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별풀서 100개 쓰면은 이 소리 나오잖아. 안 김어찌? 이거죠. 예? 누가 요즘 안 김어띠라 그래요? 안 김어찌? 이거죠.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실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막 아까 망상놀이나 그 로드투 끊겠습니다. 뭐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단호한 이유. 뭐라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방송 컨설팅 금지 아니겠습니까? 아, 컨설팅이 아니라. 네. 그니까, 예전에는 그런 방송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방송 컨설팅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방송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니까, 예?
아, 그냥 옛날에 재밌게 봐가지고. 그 추억은 과거가 좀 미화될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던 재미를 봤던 컨텐츠는 그때 재밌었던 거고 지금 해서 이게 좀 재밌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까지. 생각을 예? 그러니까 네가 나라까지. 어지러지라네. 예. 갑자기 시계 때리네. 맞습니다. 나락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락을 간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락을 극복하고. 예, 이제 나락을 극복해서 다시 뭔가 좀 우상향으로 가는 게 또 예? 인생의 또 참된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형, 형 잘 보고 있어요. 예, 자, 바로 전화 끊고 차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저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예.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예. 이러면 이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이 장난식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을까? 에? 왜 그럴까요? 여보세요? 차단했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코트님.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아니면은. 아, 예.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한 좀 우울한 일이 있어서. 예예. 예. 한 4년간. 3년 반, 4년 정도 밖을 거의 안 나가요. 사람을 안 만나요. 네네. 나이는 코트님이랑 동갑입니다. 예예. 그리고 이게 술에 의지하고 산 지가 좀 됐어요. 네네. 술에 의지하고 산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다시 나가려고 계속 시도를 많이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디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연히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가고 싶거든요, 밖에. 그 밖에 너무 우울한 얘기죠.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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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누구나 다 마음에 어떤 상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전 살짝 좀 동갑이라는 말에 좀 덜컥 뭔가 덜컹했거든요. 진짜 제 마음이 예. 예.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 나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립해야 되는 그 시기도 이미 넘어섰고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금 예.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사실 제가 저는 좀 이른 나이에 좀 10대 때부터 쭉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나와 살았었어요. 그리고 동호회 같은 거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이랑 되게 어울리고 많이들 따라주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나한테 갑자기 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파혼을 하고 예. 그 동생이 또 다음 연도에 죽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근데 좀 이상이 좀 생기셔가지고 예. 예, 좀 지금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번 연도 1월에 저
그러니까 제가 좀 외로운 집안이에요. 그 예. 엄마, 저, 동생이라고 말한 게 사실 강아지고 20년 키웠어요. 네. 그렇게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 있는 게 외할머니. 그 예.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사촌도 아무도 없고. 외할머니도 이제 1월에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극히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예. 뭐 사실 공감도 공감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100%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파혼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이제 그 그러니까 가족 끼리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그 결속력을 어쨌건 저는 이제 애인도 여자친구도 나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반 의식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 정말 본인의 마음을 다 100% 헤아려 주고 정말 그렇게 많은 걸 공감해 주고 본인이 좀 많이 무너지시게 된 이유가 이제 파혼이 컸고 그러고 점점 이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악재가 계속 겹쳐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건데 예. 예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뭔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답이 없잖아요. 방구석이 이게 늪 같은 거예요. 늪. 예. 네 맞아요. 정말. 예, 늪처럼 이렇게 계속 빨려 들어가서 그 헤어나오기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는 것도 너무 싫은데 이게 예. 어느 순간 제가 저도 무서운 게 예전에는 좀 우울해서 못 견뎌서 마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는 이유를. 우울해야지 이런 기분을 제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을 놀랐는데. 예.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다시 좀 예, 좀 일어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냐면은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머님마저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중에 어떡하시려고요. 폐인처럼 살다가 죽는 게 본인이 자아실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너무 지금 그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하나의 뭔가 그 자극 같은 게 오면은 그 외부적인 자극이 본인에게 너무 안 좋게 그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네,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 이런 고민을 제가 남들한테 잘 말을 못해요. 예. 다 이렇게 형, 저는 어릴 때부터 형들 고민도 들어주던 그런 좀 사람이었는데 제 얘기를 한번 꺼냈을 때 어렵게 꺼냈을 때 되게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 의지를 너무 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예. 근데 그 사람도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고민을 털어놓고 힘든 부분을 털어놓는 게 잠깐의 어떤 홀가분함을 주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본인은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본인에게 어떤 자극을 지금도 가만히 계신 이유가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나 좀 제발 그 해줘, 해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이거를 깨닫고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 남한테 동반 의식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 것이 순간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긴 하지만 그 위안이 지금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네. 현실이 바뀌려면 결국은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티라서 많은 공감을 못해드려 죄송한데 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왜냐면 남은 남이에요. 가족은 가족이고 남이랑 가족이랑 저는 그 차이 같아요. 옆에서 정말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내가 살아온 그 환경과 많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CCTV처럼 다 이렇게 고스란히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힘들었지 하고 잠깐 토닥여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잠깐 고민이나 이런 그 전화하신 분이 힘드신 본인이 힘드실 때 그런 잠깐의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잠깐의 위로 후에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옆에서 계속 있어줄 사람 없어요. 털어놓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털어놓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가끔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임으로써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그 힘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나중에 예, 좀 나중에 먼 미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힘드신 일을 너무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예, 절대로 남에게 이제 그 저 그 동반 의식을 바라지 말라. 예. 결국 남은 남이에요. 예. 살아온 환경과 이런 그 과정이 너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예, 동반 의식을 바라면 안 되고 그리고 술 끊으세요. 예, 왜 자꾸 그 저 술을 드시면서 본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망가지는 거는 너무 네, 맞아요. 그 예. 술도 끊어야 목소리도 잃었어요. 예. 예. 그 너무 그 바보 같은 행동이고. 네. 그럼요. 예. 그래 아무튼 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도 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일단 그렇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예. 좀 이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세요. 세상은 네. 나의 그 마음과 내 감정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바쁘게 차갑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대 나가서 한번 그냥 사람들 구경 좀 하세요. 예. 네. 그거부터가 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좀 저 이 말도 사실 뭐 크게 지금 우리가 10분 통화했거든요. 예. 이 10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사실 한 2년 만에 사람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는데 예. 이런 얘기를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 저는 다 잘 살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었나 봐요. 그 사실 이런 말 할 것도 알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좀 해줘 이런 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걸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았어, 돼지야. 네. 원래 사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몰려 있고 그러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아니 주작은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저 애칭 같은 거겠지. 원래 제 팬분들 중에 또라이 새끼들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또라이 새끼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 처음으로 욕을 해 버렸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아, 그 다름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지금 근무 중인데 아, 어제 여자친구랑 너무 늦게까지 싸우다가 지금 사실 제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좀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요지를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본론, 그리고, 요지. 이해가 안 돼요, 여자친구가. 그럼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왜 그러냐고. 호소를 해보세요, 여자친구한테. 너 대체 왜 그러냐. 얘기를 하세요. 네네. 예. 자,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뭔가 느낌이 없어.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좀 이제 거르겠습니다. 예. 해외 전화네? 해외 전화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해외 전화로 전화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하와이에 살고 있는 꽃박인데요. 예, 하와이 살고 계시고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님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28살인데 하와이로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갖고. 아, 하와이로 저를 좀 초대하고 싶으세요?
네, 저 옛날부터 옛날에 저 형님 그 화곡동에 사셨을 때 그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브리오캠 보내드렸던 사람인데요, 로지텍. 아, 그 친구야? 네. 어, 오랜만이네. 옛날에 그 캠 나한테 선물해줬던 친구인데, 어, 전화 끊겼다. 근데 안 가. 방송해야지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예, 여보세요? 네. 어, 전화가 끊겼네. 네, 근데 진짜로 하와이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갖고.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봤거든요. 일상가. 세상에 산의 진미는 내가 다 맛을 보고 이미 지금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먹어봤는데 안 먹어본 거 뭐 있냐? 네. 말 육회. 뭐 있냐? 닭날개 만두. 진짜 좋은 게 많아요. 뭐 시푸드 다 먹어보고. 하와이 오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뭐 고래고기 못 먹어보고. 뭐 그냥 몇 가지 빼고는 내가 웬만한 산의 진미 다 먹어봤는데 하와이 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로 내가 하와이 간 거를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그 뭐야 해안 도로가 진짜 잘 돼 있고 일단은. 아. 여기 오시면 오토바이 같은 거, 뒤가티 같은 거 진짜 좋은 오토바이 같은 거 빌려갖고. 해안도로 타면서 놀러 다닐 수도 있고요. 여기 산의 진미가 많아요, 생각보다. 하와이 전통 하와이의 있고, 삶을 나에게 조금 이렇게 권유해 주고 싶구나. 네. 어, 그럼 저 좋겠어요. 그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내가 따로 좀 연락을 해 볼게요. 오케이.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 번호가 저장이 됐거든요. 네. 예, 따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여자친구 생기면 따로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혼자 못 가지. 하와이 어떻게 혼자 가, 여러분들. 예. 같이 뭔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하와이를 가겠지만, 아, 좀 그렇지, 지금은. 예. 아, 뭔 랄프란가, 여러분들. 아. 자, 어, 다음 전화, 뭐, 전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 아, 근데 진짜 여성 시청자분이 단 한 분도 전화를 안 하네요. 이게 진짜, 어, 이 시간에는 정말 이 남자들의 시간인가 봐요. 예, 그, 완전, 예. 완전 남자 타임이네. 예. 당황스럽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게. 여자분이 없다는 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28살이고요. 제가 고민인데. 예, 예. 제가 이제 솔직히 28살이면 뭐, 직장도 뭐, 반듯하게 준비될 나이고 그런데. 네네. 제가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번듯한 직업이나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진 게,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만, 어릴 때부터 좀 인물로 먹고 살았거든요. 아, 본인이 이제 뭐 얼굴로 좀 먹고 살았다? 네. 아, 뭐 선수 생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덕을 많이 봤어.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좀 학생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데. 네. 어릴 때는 그냥 막 좋다고 막 아무나 다 만나다가 문득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네. 솔직히 이제 좀 재력이나 뭐 그런 직장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요즘 세상에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얼굴이라도 얼굴은 젊을 때 한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나쁜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나쁜 생각이냐면 네. 그냥 어린 저기 여자 만나면 막 좀 피임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그냥 확 결혼을 해버리는 게 맞나요? 피임 뭐 대충 하고. 애매하게 생긴 사람이 아 형님 근데 이거 하는 얘기 같아. 사진 보내면은 보실 수 있어요. 070인데. 아니 좀 애매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잘 생기면 인물값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물값을 못해서 고민인 거예요, 형님.
인물값을 못 하니까 뭐 지금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그 저 본인이 그래도 여자 꼬시는 주제 재주가 좀 있다 보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여자를 꼬시죠? 아 솔직히 꼬시는 재주가 없고 그냥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근데 여자들이 그 낯 가리는 모습을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처음에 그렇게 발전되거든요 그 사이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네. 따르면 지금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애매하게 생겼다는 거 아닐까요? 잘생기고 아니, 진짜 이거... 외모가 괜찮고 그러면은 그것 또한 지금 시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예, 그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네. 어떤 그 뭐 사고를 당했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휴식기가 있고 그게 좀 많이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의기소침해진 상태다. 어, 형님 네, 뭐... 정확하세요, 근데. 그거 맞아요. 예? 아 제가 그 전 여자친구 만나면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 살을 지금 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1, 2년째.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28살이라서 이제 약간 믿기지 않고 어? 뭐, 나, 아 저 혹시 진짜로 정말 자신 있으면 얼굴 공개해도 되나요? 아 공개는 아니고 형님만 보시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아까 학생들 좀 상대한다 했는데 그게 좀 많은 학생들 상대해서 이거 무조건 아는 사람 나올 것 같아서 무슨 학생을 상대하는 건데요? 아 그냥 이제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많이 상대하는 그니까 뭘 상대를 하냐고요 대체 아 이거 뭐 자꾸 말을 빙글 돌려서 하시니까 가이드 같은 거 하면서 가이드? 네 무슨 가이드요? 뭐 수학여행 같은 거 오면은 이제 막 가이드하고 뭐 그런 걸 했어가지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졸라 애매하신 분 같은데 왜냐면은 아니 내가 아는 잘생긴 애들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거 사진 어디로 보내는데요 형님만 보실 거면 잘생긴 보낼게요. 사람은 보내는데. 여성 편력이 네.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오고 그냥 이거는 뭐 정말 정말 숨 쉬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거라서 뭐 굳이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지도 않아 사실 내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막 네. 많은 걸 알고 있는 있다는 듯이 얘기해서 좀 재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 진짜 아니요. 1도 공감이 안 가는 얘기를 하네. 근데 그 사진을 어디로 보내는데요? 형님이 보고 그냥 애매하다고 하면 저도 그냥 아, 아니 솔직히 사진 보고 그런 걸로 뭘 알겠어요? 본인이 지금 직업도 없고 본인 네. 지금 본인을 뭔가 이렇게 그 입증할 만한 수단이 1도 없어. 사진 같은 거 솔직히 말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야 예? 아, 사진 갖다 네, 장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몇이에요?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아이씨, 그 아이디만 뭐, 장난, 있고. 아 장난하나. 아 인스타그램도 없으면서 네.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뭐 인플루언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급은 아니고 이제 좀 전 여자친구가 인플루언서 본인도 했어요. 지금 그런 급이 아니라 그러잖아. 인플루언서는 형이 뭐 전 여친 인플루언서 도르가 뭐예요? 전 여친 인플루언서 도르는 너무 취했어요. 추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도 세상에 잘난 놈들 많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잘난 놈들 거기다 네. 집안까지 괜찮은 놈들 학벌 괜찮은 놈들 많은데 지금 본인이 지금 외모 조금 잘났다. 근데 그 잘난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걸로 뭔가 한다는 얘기가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뭔가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자신을 뭔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 나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네. 예? 드러낼 만한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28살 먹고 참 뭔가 그러니까 좀 그게 존나 한심하다니까요. 제가 봐도 저는 뭔가 저는 뭔가 토크온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갖고 뭔가 제 정신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조금 음침하신 분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오해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6분간의 그 통화로는 좀 많이 좀 솔직히 좀 구역질 나요. 역겨워요.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가 웬만 네.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혐오 표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역겨우세요. 토악질이 나오고 구역질이 나오고 아 좀 네. 뭔가 좀 인간한테 이런 감정 느껴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토크온 이후로. 아 네.
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얼굴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아무 말이나 씨부린다고 그게 말이 되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 그게... 생각해도 그 개소린 거 본인이 아시잖아요. 뭔 줄 아세요? 아, 나가 죽으세요. 아, 뭔 개소리야. 아우, 듣기 싫어. 씨. 죄송해요. 짜증내서 진짜 죄송한데. 아, 근데 진짜 이런 통화는 나 진짜 너무 오늘 최악이다, 최악. 예. 최악이야, 최악. 앙키 뭐지? 아, 우리 순대만 목캔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개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꽃태형.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꽃태형을 보고 싶은데. 아니요. 안 돼요. 아, 왜요? 왜 저를 보려고 하시죠? 아, 방송도 오래 봤는데 실제로 본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보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 그렇겠지만 본인은 또 이제 많이 보고 싶고 또 뭔가 내적 친밀감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실제로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을 텐데 네. 방송은 오래 보셨지만 저는 아예 파악을 못하신 분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좋아할지 생각해봤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공감 혹시... 능력이 1도 없으시네. 역시 콧박이야. 콧박이들 특 공감 능력 1도 없음. 네.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팬미팅이요? 네. 아니요. 네, 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예, 저 후원이나 하세요. 아, 그럼 몇 개 쌓아야 만날 수 있나요? 지금 한 만 개 정도 채워주세요. 만 개요? 예. 그러면 10대 가능합니까? 예. 아,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야, 진짜 이게 저 제가 이 좀 전화 데이트를 여러분들 얼마나 했냐면 지금 아직 1시간도 안 되고 40분 했거든요. 이게 뭔가 40분 됐는데 이게 약간 좀 그 좀 쥐약 처먹은 타임인가? 아, 진짜 양질의 전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제가 1시간 정도 할 텐데 아직 20분이라는 시간이 좀 있지만 참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개소리를 많이들 하시네. 상태가 좀 안 좋네. 20분이란 시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안 주무시고 계신 코순이 분들 계시면은 예, 전화를 좀 해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 봅시다. 예, 내가 방송 보면서 뭐 후원도 많이 못 하고 그랬지만 뭐 전화 한 통화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 예, 전화 주시고요. 좀 분위기 좀 환기 좀 시킵시다. 아, 오늘 완전 너무 남탕이네. 예.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아침인데 저희는 이제 랄프랑 이제 오늘 저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그냥 저 한식 뷔페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예. 야, 진짜 전멸했네, 전멸. 거기가 한 저 5시에 열어요. 5시에 열고 네, 5시에 열어요. 5시에 열고 저 7시에 닫아 8시에 닫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열어. 3번 열고 3시간만 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바이크 방송은 제가 지금 저 새끼손가락이 저 뼈가 다 붙으면은 뼈가 빨리 붙어야 돼요. 뼈가 빨리 붙으면은 할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손가락 이런 상태로는 바이크 못 타요. 지금 갈비뼈도 지금 금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보세요? 네. 예.
그 형님 같이 이렇게 그 방송을 오래 하셨으면 네네. 호신이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형님을 아 없어요. 다 뭔가 전멸했어요. 전멸했고, 예 네, 없어요. 희귀 생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그 폭로한 그 코순이 분들이 많잖아요. 막 언제 뭐 DM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과거에 뭐 언제 사귀었었고 뭐 과거에 그러니까 요즘 희한하게 좀 저 과거에 사귀었던 코순이 분들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데이트를 전화하는 거는 뭔가 본인 추억의 한 켠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뭔가 팬으로서 연락을 하는 것이 아. 그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 공통점이 저한테 다 카톡 차단당한 분들이더라고요. 예. 네. 네, 형님 같이 이렇게 뭐랄까 저렇게 그렇게 여자들한테 많이. 아, 저는 뭔가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제가 뭐 좀 솔직히 여성 편력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세요 일단은 네, 좀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나한테 대시하면 한 번씩 이렇게 다 한 번씩 이렇게 맛본다는 표현은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유흥을 많이 즐겼을 것 같은데 형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들게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유혹이 많이 안 넘어가셨나 봅니다, 형님.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그 투로 봤을 때는 본인은 만약에 진짜 인터넷 방송 안 하신 거 다행이에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정준영 꼴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 네, 진짜로. 사상이 아주 위험하네요. 여자한테 맛본다는 표현을 하다니. 예. 네, 그 맛을 본다라. 그 지금 좀 너무 좀 얼굴 안 보인다고 그냥 개 잡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고 새벽에 그냥 뭐 좀 마탱이 간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조금 이제 뭐 순화해서 해석하자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좀 뭐 괜찮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번에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솔로냐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뭔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게 없을까. 우리가 코인 같은 거 들어가도 그래프 보면은, 오른다 하다가, 이쯤에서 익절 치면 좋은데, 뭔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그냥 세월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죠. 제가 흥미를 잃어서든지 아니면 이제 그쪽의 어떤 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을 놓쳤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뭔가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싱글로 보낸 지 솔로 보낸 지 조금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자친구 없는데 좀 이런 모습들이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네. 1년이라는 수치가 이. 네, 끊으세요. 예, 바로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예, 남자랑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제가 이제 기준을 낮췄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그, 저는 이제 이상형이 정서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이제 그 뭐 연애를 해봤지만 그 연애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결국은 내 뭔가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가장 잔상에 오래 남는다.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찾는 게 참 그 쉽지 않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 이쁜 거는 사실 이순이에요, 이제. 이제는 뭔가 좀, 그 겉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저기 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육각형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몸매 좋지, 뭐, 자기가 하는 일 또렷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를 왜 만나요? 예. 몸매 좋지, 얼굴 이쁘지, 뭐, 저, 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뭐, 자기 비전 확실하지, 그리고 연애관 또렷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각형으로 있으면은, 그런 그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최소 첫 번째 그 허들 관문은 정서적으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 그래야 좀 미래가 그려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 뭘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또 성격이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랑은 오래 가지도 않고.
아, 찐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만 네, 보다가 아프리카에선 처음 보네요. 형님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전화데이트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예,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나사 빠진 분들, 요즘 창자 빠진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통화는 솔직히 거의 그냥 너무 진짜 시간 아까운 짓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덜 떨어진 분들이 시청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청자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전화 건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 많은 거지. 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들이 시청자들의 어떤 그 시청자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오늘따라 뭔가 좀 별로였다. 예.